2018년에도 KBT 열풍은 계속된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 화장품. 그 인기의 중심엔 남다른 연구개발 기술과 생산력이 존재하는데 한류 바람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는 기업들을 직접 만나본다. KBT를 선도하는 기술자들.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꼭 들르는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화장품 쇼. 대박, 대박. 다양한 종류와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대한민국표 화장품. 계절에 따라 트렌드에 따라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는데.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바람 때문에 건조해져서 그냥 화장품 사러 왔어요. 화장품의 종류와 가격도 천차만별. 그에 따라 제품을 고르는 고객들의 기준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건 GMP 인증을 받았다는 증거인데요.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인정받았다는 표시입니다. 화장품 뒷면에 제조업자, 제조업으로 표기된 업체가 바로 GMP 인증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GMP 인증. 홈페이지에서 바로 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내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것이니만큼 더욱 꼼꼼한 확인은 필수. 예전에는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화려한 케이스 같은 게 담겨져 있는 것들을 많이 찾으시고 많이 질문도 하셨는데 요즘은 화장품 성분 같은 것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제조사가 어딘지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화장품 연구 제조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을 찾아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는데 커다란 기계들이 늘어서 있는 공장 내부. 이곳에서 정말 화장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맞을까? 안녕하세요. 지금 많이 바쁘시죠? 네,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게 만들어지고 있나요? 기초제형으로서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 바디류와 선유를 만들었습니다. 원료들이 기계 안에서 섞이며 점점 화장품의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 생산을 하게 되는 걸까? 주문자가 저희에게 위탁을 하면 저희는 연구, 개발, 생산을 함으로써 위탁 업체는 판매한 형식으로 저희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OEM 방식은 주문자가 연구, 개발한 제품을 의뢰받아 제조회사가 생산만 맡아서 하는데 그와 달리 ODM 방식은 연구, 개발, 생산까지 모두 제조회사가 맡아서 진행한다. 자체 브랜드가 없어 직접 판매를 하지 않지만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방식이다. ODM 업체들이 스스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제품 노하우를 축적을 하면 단순히 생산 품질만이 아닌 연구 개발의 품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좀 더 양질의 제품을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ODM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연구 과정. 약 30여 년의 연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데 연구실을 직접 찾아 그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연구 중이신가요? 지금 화장품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이요? 네. 일사일처방의 원칙을 세우고 절대 똑같은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는데 그렇다 보니 매번 다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쿨러 제형인데요. 부착력이나 사용감이 어떤지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살짝 노포해서 건조시키는 타입이에요. 되게 밀착감은 좋네요. 그런데 연구 중에 갑자기 립스틱을 바르는 연구원. 신제형 클렌저 개발로 세정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에 개발한 클렌저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연구 진행 중인데 양손에 색조 화장품을 바르고 직접 테스트해보기로 했다. 비슷한 양의 클렌저를 도포하고 세정력을 살펴봤는데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클렌저의 경우 계면활성제만 함유되어 있는 게 대부분인데 저희 신제형 클렌저의 경우에는 오일을 30% 함유하여서 1차 클렌저 효능까지 2차 2인원 겸용으로 만든 클렌저입니다. 확연한 차이. 항상 직접 테스트를 해보며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원들. 지금 어떤 거 연구 중이세요? 지금 자연스러운 컨실러 기능이 있는 스팟 패치 제형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부위에 먼저 바르고 난 뒤 그 위에 화장품을 다시 한번 바르는데
큰 모공이나 거친 피부결을 가지신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컨실러 효과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그 위에 화장을 해도 들뜨지 않고 자연스러운 커버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연구는 계속된다. 기초 제품에 대한 회의가 이어지는데 크림이 되게 가볍고 되게 보습력 있게 잘 된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는가 봐요. 네, 그렇죠. 이제 다양한 고객사의 다양한 컨셉을 어떻게 저희가 구체화시켜주느냐가 중요하니까 다양하게 제형 연구뿐만 아니라 이런 품평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0개 이상의 각기 다른 화장품을 연구 개발. 지금까지 개발한 화장품의 수는 1000개를 훌쩍 넘는다고. 그런데 제조를 할 때도 각별히 유의하는 점이 있다는데 바로 위생이다. 저희는 CGMP 규격에 따라서 품질과 위생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맞춘 설비. 화장품 업계 최초로 CGMP 인증을 받았다고 한다. 양쪽 두 개 스크린 도어가 있는데 바깥 문이 열리면 안쪽 문은 닫혀 있어도 안 열리게, 그 다음에 바깥 문이 닫혀야만이 안쪽 문이 열리게 해서 에어커튼이 바깥에 있고, 그래서 벌레들이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인트락 시스템을 갖추는 게 GMP 규정상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치는 검수 과정. 투명 박스 안에 화장품을 넣는데, 그리고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화장품이 새기 시작한다. 과연 이건 어떤 연구 과정일까? 저희는 지금 용기의 밀폐성을 확인하는 시험인데요. 이 용기가 들어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새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비를 돌렸을 때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증 과정을 모두 거쳐야 비로소 완성. 완벽한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최종적인 목표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에 이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한민국 뷰티 제품 마스크팩. 관광객들이 수백 개씩 사갈 정도로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는데. 요즘 팩을 자주 하는데 어떤 게 저한테 좋을까 싶어서 보러 왔어요. 하루 판매량은 어느 정도일까? 일 판매량은 보통 몇만 장씩 나가는데, 왜 그런 이유가 일반 고객뿐만이 아니라 친구의 부탁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해서 수십 장, 수백, 많게는 수천 장씩 구매하는 고객님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몇 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 몇만 장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 관광객을 감동시킨 마스크팩.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지 직접 제조 현장을 찾아가 살펴보았다. 질 좋은 마스크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시트지. 여기서 마스크팩을 만들고 있고요. 기계를 자동으로 접어서 들어가는 자동화 설비입니다. 세계 최초로 사용 중입니다. 마스크팩 파우치의 원단을 기계로 접어서 들어가는 자동화 접지 방식.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이렇게 정확하게 원단과 에센스를 넣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건 뭘 살펴보는 화면일까? 자동으로 접을 때마다 이물질을 검수하고 자동으로 배출하는 자동화 생산 접지 시스템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이물질을 확인. 원단에는 식물 섬유를 구성하는 섬유소가 함유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 셀룰로스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부직포가 에센스를 머금고 있는 보습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기능성 원단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에센스를 머금고 유지하는 기능이 뛰어난 원단. 전후를 살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 개발은 계속된다. 일반적인 마스크팩 외에도 아이디어 상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데 직원 모두가 직접 사용해보며 테스트를 하는 중. 세계 시장에서 선보일 다양한 마스크팩들을 탄생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인데 마스크팩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팩 종류가 소재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올 2018년도에는 어떠한 제품을 주력으로 연매를 할 것인지 비교 테스트를 통해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부착하고 나니까 확실히 더 시원함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숱이 들어가서 그런지 남색하게 희끗희끗한 게 아니라 완전 색감을 가지고 조금 더 신뢰도 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숱을 사용해 만들었다는 마스크팩. 기슛지방에 있는 너도밤나무과 참숯을 원사에 방사시켜서 만든 부직포 원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숯을 사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다. 팩을 구긴 다음에 불을 붙여보았는데 발화가 끝난 후 제가 된 상태도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 실제 참숯을 사용했기에 나타난 결과다. 마스크팩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유수분 공급. 직접 측정을 해서 결과를 살펴보았는데 과연 어떻게 나타났을까? 사용 전후가 확실히 차이난다. 유수분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 40이 넘었거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모이스트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오늘도 그들의 노력은 계속된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마스크팩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세계의 미를 선도하는 K-뷰티. 각종 히트 상품 뒤에는 숨은 공신, 기술자들이 있었다. 보다 더 앞서가는 기술력으로 앞으로도 한류 열풍을 주도해 주길 바랍니다.